지난해 전 세계 자산 시장에는 재앙이 펼쳐졌다. 부동산, 주식, 채권, 가상화폐 무엇 하나 견디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 갔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의 진짜 원인이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원인은 금리 인상이 아닌 오히려 저금리에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기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자.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 이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으며 연중 올라가는 집값의 거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때다 싶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 금리라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로마, 바빌로니아, 그리스와 같은 위대한 문명에도 금리는 함께했다. 여기서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 금리가 문명이 존재하는 동안 유자형 패턴을 가졌다는 것이다. 번창할 때는 떨어졌고 쇠락하거나 멸망할 때는 크게 상승했다. 너무 먼 과거라 와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어떨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일단 쉽게 설명하면 신용이 낮은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막 해주다가 벌어진 대참사이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출발점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이 있었다. 이 때문에 대출이 늘고 집값이 급상승하였다. 더 나아가 집값의 상승폭이 인상폭이 이자율보다 높아져 못 갚아도 담보인 주택을 팔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화를 불렀다. 이러한 저금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파월의 금리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는 고요하다. 잘 알겠지만 폭풍전야의 뜻이다. 저금리는 큰 위기나 더 나아가 붕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